브리핑 시시각각 각각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여전히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환율은 1280원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현재 낙폭을 줄이면서 259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뒤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매도세가 더 우세인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은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간밤 나스닥의 반등으로 소폭 오르면서 8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3원가량 오르면서 1280원대를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나흘 연속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1277원대 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폭락 장세를 마치고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다우지수가 0.26% 하락했지만 S&P 500이 0.25%, 나스닥이 0.98%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월 연속 폭락 장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개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러나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 아래로 떨어지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 자산인 국채로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뛴 것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은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준이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레타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